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정치인 테마주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들도 사실 인맥이라든지 또는 학연, 지연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의 등락이 항상 나타나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 지역구에 사는 것만으로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원리나 또는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알면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여당과 야당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여당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기 당대표를 지도부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이미 했고, 자, 8월 29일 날, 전당대회 채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전 당원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 대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8월 달 정도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주가는 5월 말에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당 부분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에 따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야당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김종훈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줄여서 우리가 비대위라고 하고, 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40대 기수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지도 체제를 지금 현재 김종인 지도 체제에 들어갔고, 합당 문제를 27일 날 만장일치로 의결을 함으로써, 자, 비대위원 9명 중에 여성 2명, 청년 3명, 자, 청년 9명 중에 여성과 청년이 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에 대한 세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서 재보궐선거까지 때까지 임기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0대와 40대 기수론을 꺼내들면서 당 재건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주가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의사항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당선과 주가 흥행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슈가 많이 될수록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박근혜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명사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안철수 씨가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관련주도 많았었고요.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문재인 관련주가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선과 주가 흥행은 상관관계가 없다. 오로지 이슈와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적자는 절대 안 된다. 자, 우리가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할때 항상 매년마다 고질적인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절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자, 대장주는 항상 적자가 아닌 흑자 기업에서 대장주가 나와요. 내가 그냥 적자 기업을 선택을 하면 그 기업은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장주는 항상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흑자가 뭐 많은 폭의 흑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영업이익률 1%라도, 다만 1%라도 흑자인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정치인 테마주가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환경 관련주가 엮이는 종목군. 또는 정부 정책 관련했던 종목이 오세훈 관련주 엮이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추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로 인생을 바꿀 순 없어요. 정치 테마주로 나의 포트의 일부를 살 수는 있어도 그것을 100% 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에 대한 뭐랄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관련주부터 나눠서 볼 건데, 자, 일단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자, 이낙연 관련주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정치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고, 자, 주연테크, 범양건영, 중앙에너비스, 가스텔바작스원, 뭐 국영지엔엠, SN테크, 파버나인, 지금 장원테크, 동양물산, 청호컴넷. 자, 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남성, 낙마산업, 부국철강, 삼본전자, SDN도 있고요. 대부분이 보면 동문입니다. 서울대 동문 또는 광주제일군.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제일군 출신의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관련주들도 서울대 동문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원개발, JMI, 휴림로봇, 보라티알, 덕신어지.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또 AI와 또 엮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돼요. 남아산업은 또 SOC 관련주가 또 편입이 되는 종목군이고, 종목군 하나하나씩 보면서 주가 추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종목군부터 볼 텐데요. 남성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도 지금 8% 가까이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자,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지금 이낙연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 추세적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국철강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지금 주가 추이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동종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가 추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 세력들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삼본전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SDN도 상당 부분 올랐었는데, 자, 지금 SDN이라든지 또는 부국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남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동종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원개발 보겠습니다.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서서 봤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JMI. 자, 마찬가지 JMI는 조금 흐름이 다르죠. 앞서서 봤던 기업들하고. 그래서 오늘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또 보라티알. 자,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시점인데,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덕신하우징.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봤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죠.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빠져,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 시에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산업이라든지 부국철강, 뭐,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지금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페이지에 주연테크. 자,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인 흐름과 유사한 흐름인데, 대신에 지금은 오늘은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습이 좋으면서 반등을 올렸었지만, 여기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조금 꺾여 있는데요. 그래도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가스텔바자.
카스텔바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유튜브 방송에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올리고 있고 골프웨어 관련주입니다. 특히 여기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이 대표이사가 장관직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눈여겨보고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많은데요. 자, SN테크는 우리가 여름 관련주로도 함께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무풍 에어컨을 만들고 있는 업체, 거기에 따른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바로 이 SN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는 한번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관련주 넘어가는데, 자, 김부겸 씨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이 아니고 사돈집이 영풍그룹이에요. 영풍그룹이다 보니까 영풍그룹 관련된 종목군들과 테마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5G 보안 관련 종목군들로 또 엮이는 종목군이고,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 탄력을 조금 붙일 수 있겠죠. 영풍정밀은 원래부터 조금 우량한 종목이었고, 자, 국영지엠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추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영지엠부터 보겠습니다. 자, 꾸준한 우상향을 조금 붙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우리가 이낙연 관련주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THN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멀어 보이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시그네틱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네틱스도 지금 현재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스텍 WB. 자,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큰 시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영풍정밀. 자,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로 흐름이죠. 앞서 봤던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율이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김부겸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바닥권역에서 바닥만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야당으로 넘어갈 텐데, 자, 홍정욱 관련주가 이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번 큰 흐름 자체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아서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일단은 KAN 같은 경우에는 이 홍정욱 씨 누나와 또 관련이 있는 업체고요. 디지털 조선, 자, 그리고 휘닉스 소재, 서울 옥션, 고려산업, 성보화학, 한국 프렌즈, 화승 R&A, 동양물산, 한일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은 또 가상화폐랑 엮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또 홈노테크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IT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이죠. SBS 미디어홀딩스, 대형포장, 세종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또 휘닉스 소재 관련해서는 또 홍라이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요거 디지털 조선은 또 우리가 김무성 관련주와 또 엮이는 종목이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부터 볼게요. 자, 이미 지금 보면 40대 기술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KNN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홍정욱 관련주 안에서도 탄력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상악가 있네요. 자, 디지털 조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역이 지금 조금 돌아서고 있죠. 그 홍정욱에 대한 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시장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휘닉스 소재. 자, 휘닉스 소재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고, 서울 옥션. 자,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김부겸 관련주보다 조금 더 탄력도가 있습니다. 자, 고려산업. 고려산업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성보화. 성보화는 큰 움직임 자체는 없고, 화승 R&A.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붙이죠. 한일 네트워크스.
완전히 반등 조금 붙이는 양상입니다. 링네트. 자, 링네트는 안철수 관련주를 한번 움직였었는데, 자, 요 종목군은, 우리가 아직까지 탄력도가 상당히 조금 떨어지고요. 한국 프렌즈. 자, 한국 프렌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에 대한 큰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결국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 순간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겸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암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동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나오는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서현이라는 기업 또는 모베이스전자, 아이크래프트, 최근에 아이크래프트가 상당히 상한가를 많이 보냈었죠. 자, 그리고 이그젝스, 덕성, 러셀, 모베이스, 대형포장, 한창, 화천기공,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도 대두 관련주도 엮입니다. 자, 알루코, 한국경제TV, 요즘 또 한국경제TV가 언택트 사회에서 주식 인구가 늘면서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또 기업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실 텐데, 우선 서현 보겠습니다. 서현. 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베이스 전자. 자, 모베이스 전자도 오늘 6%대,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자, 아이크래프트도 상당 부분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양상이죠. 이그젝스. 자, 이그젝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보이고요. 덕성. 덕성도 오늘 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 자, 모베이스도 한 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르셀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자, 한국경제TV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김세현 관련주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부산시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세현 씨가 또 대망론 조금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고, 직접적인 이 동물고물벨트에 대한 주주입니다. 대주주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과 엮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동일고물벨트 보겠습니다. 자, 동일고물벨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이슈를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런 주의사항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매일경제TV에서도 제가 6개월 동안 1등을 기록했었고, MTN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8개월 동안 145%를 냈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8개월 동안 303%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경제방송 최초로 기록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국경제TV에서 7주가 제가 100%에 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혼자서 주식을 해결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유료 서비스로 진행을 해서 이벤트 문의를 하시면 또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에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강연회라든지 또는 공개방송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방송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강연회를 좀 더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현재 이벤트 할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주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벤트 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